여보세요. 정무형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낼수 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좋습니다. 거기서 뵙죠. 예,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민입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다면서? 아직도 술 마시고 그러고 다니면 어쩌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냐? 그 아이하고 얘기가 잘안 돼? 아닙니다. 대답이 어째 그래? 아직도 우리 집에서 반대하는 줄 알고 있냐?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너답지 않구나. 엄마가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줄 알았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 아이 내가 좀 만나봐도 되겠냐?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알았다, 수고해. 네, 석지수입니다. 장 회장님께서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 영민이 아버지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겠어요? 저기... 지수 양이 편한 장소 정해요. 죄송하지만 전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말아요. 우리 영민이가 아끼는 사람이라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차나 한잔 합시다. 어디가 좋을까요? 장소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퇴근 시간 이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인데 그래? 아니에요. 지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단다. 많이 드세요, 장모님. 아유, 이런 데 비쌀 텐데 내가 석서방 덕에 호강하는군 그래. 자, 자네도 어서 들게. 예. 아, 참, 장모님. 이번 일요일 날 저희 집에 오세요? 뭘, 집들이라도 하려고? 예, 그런 셈입니다. 식구들 다 오세요. 우리 김서방이나 명자가 동생 집들이에 갈 경황이나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니, 저 형님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명주한테 아무 소리 못 들었는 모양이네. 아유, 모르면 관두세. 아무튼 우리 명주가 자네 눈치를 엄청 보고 사는 모양이세. 아유,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네 혹시 안방에만 들어가면 우리 명주 벌 세우는 거 아닌가? 아유, 벌을 세우다뇨. 아유, 저 명주가 그래요? 아이고, 벌 쓴다고 우리 명주가 일러바치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데. 아직도 우리 명주한테 선생 노릇인가 싶어서 하는 말이지. 저 장모님, 명주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기, 저 김서방한테 전화는 좀 한번 넣어주게. 예. 아, 참. 그리고 저, 이거. 아니, 이게 뭔가?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바빠서
따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이게 용돈이라면 우리 명주가 아, 당연히 그래야죠. 장모님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아유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아 이거 정말 받아도 되나? 아 그럼요. 아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더니 내 식구 되니까 다르긴 다르네. 이런 게 살본 재미인 모양일세. 아이고. 교수 식당 밥 맛있지? 예. 장인어른 덕분에 가끔 학교에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언제든지 와 환영이니까. 네. 자, 본주하고 은하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돕겠다면 자네가 거절하겠지? 그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해결됐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내가 돕겠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날 안심시키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 자네 얼굴 보니까 거짓말 같진 않군.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난 딸만 둘인 것에 불만이 없었는데 자네를 보고 있으면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하고 욕심이나. 자네 부모님 얼마나 든든할까? 부러워? 장인어른은 늘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지하고 인연이 짧았던 건 생각할수록 안타까워. 면목 없습니다. 사실은 자네한테 정을 떼야지 그런 생각 자주 들어. 이러다간 은주와 새 사람 데리고 오면 자네하고 비교할 것 같아. 뭐 은주가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다지만 그거야 장담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은주 엄마는 은주가 하루라도 빨리 새 사람을 만났으면 싶은 모양이야. 저도 은주한테 좋은 사람이 빨리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 자네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저 다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고도 나한테 슬쩍 힌트를 좀 주게. 상대가 누구든 자네가 옛날 장인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그렇겠네요. 아, 이해 못하겠죠? 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미로를 즐기세.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장인어른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딜레마군. 좋은 인연이 빨리 생기라고 빌어야 할지 생기지 말라고 빌어야 할지 말이야. 안혜경님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